안녕하십니까. 이혁근 TV입니다. 오늘은 대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신세계 백화점 앞에 나왔습니다. 야경을 보니까 참 멋있죠? 예, 층수는 지하는 5층이고 지상 43층이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뭐 38층에 가면은 스타벅스가 있답니다. 거기가 제일 유명하고 멋있는 장소라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38층, 예, 9월 20일부터 뭐 9시부터 22시까지 저녁이겠죠?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내가 한번 생전에 한번 가볼 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예,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가는 거겠죠? 그 스타벅스가. 예, 우리들은 갈 곳이 없어요. 이런데 가도, 예, 뭐 대우받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저냥, 예, 바깥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 이래도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엑스포, 이게 대전 엑스포 자리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전의 상권이 완전히, 예, 뭐 자리를 잡았다고 할까? 아무튼, 예, 사업 구상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신세계 백화점 역시 사업가들은 달라요. 예, 신세계 백화점을 앞으로 앞에 보이면 엑스포 다리입니다. 저기 엑스포 다리, 예,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예,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저 앞에는 KBS가 예, 보이고, 이건, 예, 엑스포 다리라고 하는데 저거는 이게 엑스포 다리인지 저게 엑스포 다리입니다. 저거, 아, 어마어마하죠. 낮에 보는 거하고 또 천지 차이네요. 이렇게 오늘 신세계 백화점 앞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 보고 있습니다만은 밤에 이렇게 갈대밭 보고, 아, 갈대밭입니다. 이게, 예, 밤 야경을 찍으니까 더 새롭네요. 앞에 보이는 게 KBS, 이거는 갈대밭. 쭉 다녀보겠습니다. KBS 앞에. 아, 예, 야경이 참 멋있네요. 이런 야경, 저런 야경도 있지만 오늘은 대전에서 제일 아주 상권이 제일 좋다고 하는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아, 완전 환상이잖아요. 환상. 어, 물줄이도 나죠. 어, 이렇게 야경을, 예, 즐기면서 영상도 찍어가며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상을, 예,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많이 움직여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곳도 대전에 있다 하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앞에 엑스포 다리를 비롯하여 저쪽 건너는 이제 둔산동이죠. KBS도 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영상을 찍어봤지만 38층을 한번 가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 신세계 백화점, 대전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이혁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